한, 미, 일, 중. 보통 여기서 게임 만들죠. 근데 겜돌이들은 지구 전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 나라 게임이었어? 아니 여기서도 게임을 만들어? 하는 나라들을 소개해봅니다. 뒤통수 조심하시고요. 남미, 축구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게임 꽤 만듭니다. 개막장 국가죠. 인플레이션이 디아블로 3 초창기 경매장 수준이에요. 도둑들도 돈은 무거워서 안 훔치고, 냅킨이 없어서 토스트를 돈에 싸먹으며, 슈퍼에서는 돈을 안 세고 키로로 달아서 팝니다. 이 와중에도 게임은 만들어집니다. 발할라라고 사이버펑크 바텐더 액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신기한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꽤 많이 팔렸죠. 재밌는 게 베네수엘라 막장 정부에서 외화를 뺏어 먹으려고 이 발할라 개발자들을 출국 금지시켰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가짜 뉴스였답니다. 도쿄 게임쇼 인증샷이 올라왔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게임 또 있죠. 크레이지 버스라고. 세가의 크레이지 택시와는 노상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류 게임사의 길이 남을 후속의 중에 하나예요. 똥게임이라고요. 이건 여기서 풀긴 좀 아깝고 나중에 똥게임 특집할 때 각 잡고 다뤄볼게요. 그림만 봐도 딱 견적 나오죠? 근데 사실 이 게임이 쩌는 건 그림이 아니라 음악이에요. 부금 들어보시죠. 그만 들읍시다. 현황에도 나왔던 돌굴리기 게임 락오브에이지 만든 에이스팀이 칠레 회사입니다. 칠레 끝! 성의가 개없죠? 칠레 회사 하나 더 보고 가시죠. 베코팀이라고 그냥 평범한 캐주얼 게임 만드는 데인데 이름이 베코예요. 베코라고요? 근데 겁나 신기하게도 회사 심볼이 베코예요. 그러니까 칠레 회사 이름이 베코인데 한국어로도 베코란 말이죠. 아 이거 설명하는 개그는 망한 건데. 유럽 게임 많이 만들죠. 유비소프트도 프랑스 거고. 유명한데 말고 비주류 국가들을 좀 봅시다. 월탱, 월드 오브 탱크 유명하죠. 보통 러시아 게임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개발사 워게이밍 넷이 벨라루스 거예요.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인물 개발사입니다. 월드 오브 워플레인, 월드 오브 워쉽까지 아주 육해공 다 해먹는 군바리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영국이의 섬나라, 이 나라에 쩌는 게임 있죠. 이브 온라인. 해보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글로벌에서 잘나가는 MMORPG 얘기할 때 와우랑 같이 꼭 얘들 이름 나옵니다. 2002년부터 살아남은 초장수 FSMMO예요. 얼마나 잘나가냐면 2007년 아이슬란드 전자 관련 수출액의 40%가 이 게임 하나에서 나왔어요. 나라 하나 먹여 살리는 게임입니다 이게. 파이러츠라고 들어보셨나요? 6대6 모바예요. 탈것 시스템, 와이어 시스템 개쩔었죠. 롤하고는 완전 느낌 달랐어요. 근데 이거 넷마블이 국내 퍼블리셔였는데 CBT까지 하고 국내 서비스 접었습니다. 오피셜은 아닌데 넷마블 사람한테 듣기로는 이 스페인 친구들이 워낙 낮잠 오래 자고 야근을 안 해서 개발 기간이 노답이라 접었다는데 뭐 그냥 흘려 들으세요. 패스 오브 엑자일, 디아블로 하드 버전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마니아가 꽤 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 거랍니다. 오세아니아 노잼이니까 바로 아프리카로 가봅시다. 솔직히 아프리카 제일 기다렸죠? 아프리카는 뭐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당연히 게임 만듭니다. 잘 사는 남아공에는 게임 꽤 많고, 아참! 텐센트 최대 주주가 남아공 언론 기업인 건 아세요? 뭐 여하튼 나이지리아, 케냐, 심지어 우간다 게임도 있고 한데 사실 특이하거나 우리가 알만한 게임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게임 회사 중에 제일 히트친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2015년에 스팀에서 7일 만에 100억 원어치 팔아치웠던 히트작 공룡 서바이벌 게임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아시는 분 꽤 있죠? 이 게임 개발사가 인스틴트 게임즈라고 이집트 회사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개발자들 이름이 무스타파, 무함마드, 모하메드, 오사마 막 이러네요. 근데 사실 진짜 유명한 이집트 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듬 게임 이집트 DJ. 게임 시장 4강, 한미 중일. 한중일이 다 아시아네요. 아시아에선 어느 나라가 게임을 만들어야 신기할까요? 사우디 게임도 있고, 파키스탄 게임도 있고, 스리랑카 게임도 있는데 사실 제일 신기한 건 여기지요. 북한.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 백두에서 한나, 평양시내 레이싱 게임 평양레이서, 고이즈미랑 조지부시 때려 죽이는 쉬파리 잡기, 뭐 이런 건 이미 유명하죠. 모바일 시대니까 북한에도 태블릿이랑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들이 아주 그냥 독창성들이 개쩔어요. 고무총 쏘기는 앵그리버드와 장르적 유사성이 살짝 있고요. 고속조약의 캐릭터는 소닉을 완전히 재해석한 신선한 캐릭터고요. 말하는 곱슬이는 토킹 진저에서 영감을 조금 얻은 정도네요. 특히 말하는 곱슬이는 이거 클라이언트를 까보니까
보니까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들도 들어있어요. 당에서 문자 메시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당에서 통화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기능, 당에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게 또 알면 부담 느낄까봐 조용히 인민을 보살펴주려는 북한 당국의 인민사랑이 느껴지는 앱입니다. 뭐 인권도 없는 북한에 하물며 저작권 따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고 넘어가고, 어쨌건 남북관계 훈훈해지는 요즘인데 만약에 통일되면 우리나라 게임사들 아주 초대박 날 겁니다. 가차 신규 호객님 2,000만 명 추가 확보잖아요. 내래고조 얼마를 쳐박았는데 오성태만 안 나오네. 조태꾸로 응원해 주시라우야. 조태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입니다.